듣고 싶다니까 학생들한테 충성 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비싸게 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는지 뭐 여기 학생들 조금 많이 훈련을 했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습니다. 하고 싶은 이야기,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, 여기 모인 어른, 안 되는 어른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,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써 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정말 어른의 한 사람으로 머리 숙여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. 정말 고맙다고 견디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고마워요 여러분들. 우리 사회자 어디 가는데? 할 말이 많아야 되는데 화나고 신경질 나면 화병 납니다. 안타깝어요.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그러네요. 앞으로 이 세계가 파고도 없고 그냥 평온한 세계가 되면 좋겠습니다. 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해운이고 비전인데 수학여행 한번 갔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다치고 피해를 입는 상황이 좀 불행했다고 봐요. 저도 이제 중1이라서 6학년 때 수학여행 못 갔다고 엄마 아빠한테는 안 잘 보였는데 댄스에 언니 오빠들한테 미안해집니다. 200년 항상 살 복싱보다 돈벌이돼서 비교해가지고 대피하라고도 안 하고 그냥 나에게 있으라고 했는데 나머지 아직 못 찾은 분들 실체라도 찾았으면 좋겠고 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
사실 오늘 금방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신난한 마음으로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늘 이곳 출근식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친구들 데리고 급하게 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. 이 출근식에서 세월호 사건을 슬퍼할 수만은 없고 분노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희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진상규명이 되고 국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저희는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작년에 세월호 저게 뭐 6,000톤이면 대형 선박입니다. 총 톤수, 총 톤수 뭐 이런 톤수로 또 나누는 게 있어요. 세금 때문에. 그런데 세월호는 뭐가 2시간 만에 침몰을 했다는 겁니다. 2시간 만에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막 물살에서다 저는 납득을 못해요.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들이 금요일은 영영 오지 않을 것입니다.
그냥 한번 써봤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한 것 같습니다. 깨워라!
사실은 제가 그 나왔더니랑 13일 새벽에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고 그 날 도장으로 썼으니 그래서 남편한테 나가고 저는 5시에 나가고 못 잤어요. 저는 그게 오늘까지 그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딸도 그 다음날 학교에서 붙였어요. 저희 딸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배우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. 저희 딸은 붙이고 한 시간 만에 그게 끊어져 나갔어요. 학교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. 그런데 영화 안 되냐? 근데 영화 학교에 붙이면 학교에 한 것처럼 인사를 못한다는 그렇지만 경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저는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. 틀림없이 아마 진실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